시민사회단체들이 복지투쟁에 연대하는 현수막을 진주보건대학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을 여영국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여영국입니다. 오늘 두 번째 유중근 교수 부당 해고 관련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얼마 전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파업이 불법이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법에 따라서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법에는 나와 있지만 국제법상 위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오른편에 계신 유정근 교수는 회견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또 지난번에도 밝혔다시피 소청심사 6번을 통해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소청심사 결과를 받았고 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행을 하라는 요구를 했는데 소청심사는 그 자체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각하를 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기자분들이나 또 학교 측이 그 각하가 마치 진주보건대학교가 유리한 것 이렇게 또 해석할지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교육의 도시 진주 지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진주에 힘 있는 권력이 나섰다는 이런 문제는 벌써 해결되었을 거라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오늘은 정의당 경남도당이 이 자리에 있어서 기자회견에 거치지만 올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중앙당과 함께 직접 이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우리 유정국 교수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학교는 공문 한 장으로 이렇게 복직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지 모르지만 그 당사자는 정말 생존권이 오락가락하는 어떤 어찌 보면은 한 인간의 영혼마저 짓밟히는 이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너무나 가볍게 처리하는 진주보건대학교 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탄하면서 소청심사와 그간의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이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 올해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정의당이 내년부터 나서서 이 문제 해결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함께 시민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진주라는 지역 사회에서 지난 7년 동안 이 일들이 계속되어 왔다는 것에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함께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 이 사태에 대해서 그 지역 언론을 통해서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기사를 접했고 그렇지만 이게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일 거라고는 사실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같은 진주라는 지역사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참담한 그 느낌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승인과 그 이제라도 그 대책위를 꾸려서 이런 부당한 일이 이제는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함께 힘을 보태려고 하고 있고 오늘도 이 기자회견에 우리 또 정의당 여영국 그 도당 대표님 오시고 이러니까 여기저기에서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며칠 동안은 배가 부르다 배가 부를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으면서 어쨌든 예 뭐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일인데 그 일이 지금 7년 넘게 끌고 왔다는 걸 우리 기자님들 그 상황들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 일이 제대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자님들이 제대로 좀 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교원 소청이 결정문 내용을 중심으로 대책위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은 2022년 12월 13일 현재 각하 결정 2회를 포함한 총 7회의 소청이 결정, 미에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교육부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 8회 이상, 정보공개 요청 6회 이상 요청하였으나 민원 내용에 대해 진주보건대학교 측의 소명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종결 처리하였다. 이에 진주보건대학교 부당해고 교직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10월 20일부터 1인 시위를 통해 여론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1인 시위가 시작되자 이 사태 발생 이후 처음으로 며칠 후 진주보건대학교 교학재단은 다시 시위 현장을 방문해서 내년 2월 말까지 사직을 전제로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인용 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했으며 12월 1일 교육부의 회신이 올 것이므로 그에 따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결과는 전달받은 바 없다. 진주보건대학 측은 부당하게 해임된 기간 동안에 임금 혹은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지급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했다. 2022년 11월 10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민사부는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의 재임령 거부 처분은 불법 행위이다. 따라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하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민사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말과는 달리 현재까지 법원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총장은 2022년 11월 21일자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진주보건대학교는 대책위 기자회견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교원 소청의 각하 결정을 강조하였다. 마치 교원 소청의 각하 결정이 진주보건대에 유리한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2022년 12월 8일 교원 소청이 결정문 내용은 그동안 진주보건대학의 잘못된 행태를 명확하게 짚고 있다. 2022년 12월 8일 교원 소청이는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의 즉 진주보건대학교 총장의 소청이 결정 기속력 위반을 명시했다. 그동안 각하 2회에 포함한 7번의 소청이 결정문에서 기속력 위반을 명시한 것은 처음이었다. 인사처분과 관련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는 총장이 의도적으로 인용불가 처분 사실을 숨겼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2022년 3월 2일 교원 소청이 결정을 고의적 의도적으로 이행한 것처럼 화려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비청구인 즉 진주보건대학 총장은 소청 심사 결과의 취지와 기속력에 따라 청구인 즉 유종근에 대한 적법한 임용 절차를 진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명시했다. 최종 임용권자는 총장임에도 불구하고 교원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있을 뿐 임용권자의 처분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관리청, 즉 교육부의 관리 감독이 필요함을 적시했다. 즉 소청의 결정을 요약하면 앞선 소청의 결정에 대한 이행 의무를 하지 않았고 최종 임명권자인 총장의 실질적인 처분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아 소청 심사 청구 요건에 맞지 않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요청의 답변에 따르면 소청의 결정을 미이행한 2년제 대학은 한계교, 4년제 대학 한계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소청의 결정을 미이행한 유일한 2년제 대학 한 곳은 진주보건대학임을 짐작할 수 있다.
여전히 그릇된 형태를 이어가는 진주보건대학교에 대한 우리 대책위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진주보건대 총장은 교원 소청이 법원 국가인권위 결정과 판결에 따라 부당해고 교원을 복직시켜라. 그리고 교육부는 소청이 결정 이행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이행 강제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13일 진주보건대학교 부당해고 교원 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감사합니다.